목이 자꾸 붓는 것 같은 임파선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파선은 임파절, 림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목 근처가 이제 자꾸 붓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파선은 일종의 혈관과 같이 온몸 전체에 분포하게 되는 면역기관의 일종입니다. 외부의 이물질이 들어올 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림프구나 백혈구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몸의 분포로서는 목과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굉장히 많이 분포합니다. 실제적으로 세균 감염이나 뭐 혈액압이나 림프종과 같은 병에서도 붓기는 하지만 흔하게 종종 목이 옆에 부어서 만져지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과 싸우는 염증 반응일 때 종종 붓긴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크게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전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붓는 거예요? 여기가 붓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어 있잖아요. 어디요? 제가 여기. 어디? 여기. 이걸 살이 쪘는데요. 예. 아, 어디가 붓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림프절은 여기 근육을 따라서 이 위쪽에 많이 붙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근육을 따라서도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에 나는 두 번째 호, 끝없이 피곤한 갑상선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갑상선의 그 혹을 말하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악성으로 진단되는 갑상선 암은 약 5에서 10% 정도로 이제 빈도율이 보고되고 있고요. 갑상선에 혹이 있을 경우에 그 크기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또 그래서 그 커진 혹에 의해서 그 목에 있는 기도나 식도를 눌러서 음식물 삼키가 어렵다든지 그 호흡이 곤란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또 갑상선 암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그런 혹은 갑상선 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갑상선 초음파라든지 그 미세침 흡인 세포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 감별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갑상선 암 그러면 착한 암이라 그래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걔도 암인데 그렇게 착할 리가 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들 예,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갑상선은 우리가 5년 상대 생존율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갑상선 암이 없는 일반 인구와 갑상선 암을 진단받은 환자를 5년 후에 누가 더 살아있느냐를 생존율을 봤더니 오히려 갑상선 암 환자가 100.2%로 100%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을 착한 암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최근에는 갑상선 암이 어떤 식도나 어떤 기도를 침범하지 않고 내부에만 있는 유두암처럼 성격이 좋은 암일 때는 이걸 암이라고 부르지 말고 양성 종양이라고 부르자라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갑상선 암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